전민수님, 전미성모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날성기 바르게 알기 39부에 대한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지, 또한 큰 재앙이 최근에 일어났었죠. 고베 대지진 재앙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도록 종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회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천상 천국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달 11월 5일 율리아님의 지극정성한 고통 보석을 통해서 13,000명이라는 연옥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보내시게 됐는지 그 메시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시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작은 영혼 율리아님에 대해서, 또 이곳은 하느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세상 모습에 대해서 최근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가로막는 참 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7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독이라는 말씀은 참혹하고 지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표현을 하셨는데 참독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렇게 11월 5일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지식으로 철갑한 채 왜곡된 사랑의 성난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위선과 탐욕이 감추어진 포함된 영성 속에서 나를 전한답시고, 망고 충절로 나를 전하는 너를 치면지참으로 박해하며 구원을 가로막는 참 독한 세상이 되었단다. 여기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잘 정독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침면지참이라는 것은 아주 규모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망고 충절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 충성스러운 절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히 분류받은 자녀들까지도, 성직자, 수도자들까지도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구원을 해드리는,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히려 구원을 막는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비참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2007년도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목자들까지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도 태평세월을 노래하며 책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2010년 2월 28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 중에서 고베 대지진이 9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재난이죠. 무려 사망자가 6,300여 명이고 부상자가 4만 3,700여 명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베 대지진이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나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러한 재난이, 재앙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먼 나라 일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5년 1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죄 없이 희생되어버린 자녀들의 일을 먼 민족의 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나를 따라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천재지변, 자원고갈, 전쟁, 전염병, 그리고 갖가지 공해 등 이러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에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 티없는 나의 성심으로 들어와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87년 6월 1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복음 말씀이시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내려주시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회개의 삶을 살고 했었을 때에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92년 5월 20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핏땀과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닦아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물론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모님 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천재지변, 어떠한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위험, 어떠한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2006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율리아를 도와 일하는 작은 영혼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족까지도 율리아를 도와 일하는 작은 영혼들과 더불어 그 가족들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며 또한 성모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온전히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떠한 재앙 천재지변이 온다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여 피난처이며 하늘나라로 향해가는 구원의 방주이니라.
90년 11월 1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잘 보시면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성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 피난처입니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로 향해가는 구원방주,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피난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셨죠. 91년 1월 29일 말씀하셨습니다. 크라큰 어둠 속에서도 내 말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빛나는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구원해 주리라.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다음 메시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은 활활 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91년 1월 29일 성모님 말씀에 잘 보십시오. 불바다가 이 세상에 내린다 하더라도 그 불바다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시는 그 말씀을 성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매달려서 저희들은 피난을 가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께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무기는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5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5대 영성에 대해서 이 말씀은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나주에서 외치는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도록 전하고 널리 퍼뜨려라.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이니라. 5대 영성을 저희들이 전해야 됩니다. 퍼뜨려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책자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는 저희들이 5대 영성 안에서 생활했었을 때 그 모범, 표범, 또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5대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는지,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인 성녀들의 환호 속에 작은 영혼과 함께 주님과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2017년 9월 2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주님과 성모님 곁에, 율리아님과 함께 곁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 곁에 누가 계십니까? 성인 성녀들이 계시고 또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계시는 하늘에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너희들을 앉히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5대 영성의 실천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5대 영성에 대한 최근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누누이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5대 영성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를 느끼실 것입니다. 5대 영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예수님께서 2016년도 3월 25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하셨고, 또 2016년 9월 15일 5대 영성을 책으로 엮으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2017년 9월 29일 모든 이에게 서둘러 전해야 한다. 서둘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긴박하고 급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죠. 2015년 1월 1일 징벌되신 하느님의 축복의 잔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5대 영성을 실천했었을 때 2016년 2월 11일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5대 영성이고, 또 하나 2017년 10월 22일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참 독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느님을 축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정화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다가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의 정화 속에서 또 불의 정화가 아닌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천국, 천상천국, 또 당연하시겠지만 지상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천국은 어떻게 해야 지상천국을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기로 엮어진 깨끗한 눈으로 형제의 눈에 든 티를 꺼내주도록 힘써 노력하면서 바로 이웃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 해주어라. 아멘. 이웃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 해주는데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한 눈입니다. 자아포기로 엮어진. 그러면서 상대방의 눈에 티를 꺼내주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생활의 기도로 이어진다면 지상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이시죠. 자아포기로 엮어진 아름답고 깨끗한 눈으로 내 형제의 눈에 든 티를 꺼내주도록 힘써 노력하면서 이웃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해주어라. 이 모든 것이 매일 매순간 생활의 기도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이 세상 살면서도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부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2014년 4월 18일 성모님께서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소개드리면은 이는 바로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 놓인 시면을 채우고 또 채워 겸손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한 기도, 아주 아주 높은 기도가 지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활의 기도에 효과가,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제들이 앞장서서 생활의 기도를 외쳐야 한다고 성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들이 앞장서서 외쳐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성직자분들, 사제분들은 외치시지만은 바깥에 교회, 일반 교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생활의 기도를 알고 외치시겠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여기 계신 정말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자녀들이 노력하면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 내리실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5일 사랑의 메시지 말씀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만 3명의 연옥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이죠.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유일한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2010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고통에 합일된 너의 고통이 그렇게도 극심했으니 내 소원대로 오늘 만삼명의 연옥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희들 조상들, 또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족들, 지향하는 모든 분들 다 구원을 해주셨다는 이 말씀 감사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삼명의 연옥 영혼들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또 저희들 메시지를 보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작은 영혼의 명제 조속의 고통, 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또 여기 어려운 수거가 나오죠. 명제 조속은 숨이 곧 끊어질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주신 것은 작은 영혼의 소원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 3명의 연옥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혼들을 보내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 첫 토요일날 또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한 자녀들의 가족들입니다. 또한 친지들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지향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보시면은 말씀 중에 주님의 입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입김은 구약 성경 에제키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나오죠. 에제키엘 37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이곳에서 이루시는 말씀은 바로 복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끔 또 복음 말씀에 예언하신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계시죠. 복음 말씀하고 연계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복음 말씀에 연계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께서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국은 어디죠? 고국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또 있죠. 또한 작은 영혼의 입김을 통해서 입김을 불어넣자 그들은 다시 살아나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올랐다. 2017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훼인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한과 권능을 바로 작은 영혼 율리아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입김 그 권한을 바로 율리아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 영혼들이 고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서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017년 11월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 내가 내 말을 따라 입김을 불어넣으니 무덤이 열리고 또 입김을 불어넣자 뼈들이 소리를 내어 붙었고 또 입김을 불어넣자 살이 생기고 또 입김을 불어넣자 그들은 다시 살아나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올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주님의 입김 구약성경 에제키엘서 37장 5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야훼를 야훼로 아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숨김을 통해서 입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에제키엘서 3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숨을 입김을 불어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복음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또 말씀하신 부분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복음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시죠.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신약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선한 일을 통해서 다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 또한 회개의 은총을 내려줘 영적, 육적으로 얼마나 많이 치유를 해주었던가 하시면서 바로 이곳 나주 성지를 찾는 자녀들에게는 은총을 주신 그러한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낫게 해주었을 때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뿐이라고 루카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영적, 육적으로 많은 치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007년 3월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지향하는 13,000명의 연옥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 다 감사를 드리려고 또 하셔야 되고 또 혹시라도 감사드리는데 미진했다 그러면 감사에 감사를 바로 이 복음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곳에 계신 자녀들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하느님께 찬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에서 저희가 정독하실 때 단어 하나 의미 하나도 꼭 잘 저희들이 묵상하시면서 의미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 받는 거 바로 그 말씀은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 준다면은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있는 그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2010년 3월 30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그러면 중대한 장이 계속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오든 일촉즉발의 조수불급한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리아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죠. 두 벌 죽음,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죠. 왜 이러한 고통이 갈수록 극심하고 극심합니까? 지금은 대타락의 위험과 멸망의 위험에 처해고 있는 이때 하느님 아버지의 은호는 하늘 높이 치솟아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의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고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보다 지금은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것, 내 작은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날 너와 함께 그들도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라고 2017년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000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신 그러한 은총 안에 계시는 그러한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저희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깨워서 기도해드리고 깨워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데 잘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불타버린 경당입니다. 이제 내년 33주년 성모님 눈물 흘리신 기념일에
이와 같이 준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은총으로 취해드는 영혼의 보혈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조그만 그간보도한 죄인들까지도 버려지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너희의 주님과 내가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곳을 찾는 너희에게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2006년 9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들 믿음을 갖고 이곳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곳은 바로 하늘에 부활을 쌓는 길이고 저희들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족, 친지, 이웃 그 외에 지향하는 사람까지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을 2017년 11월 5일 연옥 영혼을 천국에 보낸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실천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지금의 모든 말씀과 은총이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